재미있게 동화책 읽어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미선입니다. 이번에 낭독클럽에서 인기리에 진행 중인 팟캐스트 강의에 특강을 열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저의 딸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저는 현재 유튜브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플로 그리고 스토리텔 등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로 6년차 팟캐스터인데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에게 재미있게 동화책을 들려주려고 배웠던 동화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로 취미로 시작했던 팟캐스트가 지금은 멋지고 신나는 저의 세컨잡이 되었습니다. 와우! 많은 분들이 구독하기를 눌러주신다는 것은 그 채널에 대한 기대와 또 이 채널을 정말 좋아했을 때 눌러주시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구독까지 연결을 할 수 있을까? 아, 제가 구독자 한 명부터 제가 스스로 구독을 했을 때 구독자 한 명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어린이 친구들과 또 엄마 아빠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그 구독의 비결을 특강에서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저녁 9시 10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 안녕해야지.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 시간 다음 시간